우리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3부 예배드리는 해외 성도들도 같이 좋은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기 드린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우리 예원교회 섬길 청지기 명단을 이제 작성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다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혹이라도 누락이 되어 있거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육자실이나 행정실로 그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소명의식,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소명의식과 감사의식.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 생, 적, 명, 살아있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명 딱 끝나니까 몇 살 때 갔냐? 33살 때 갔어요. 30살 때 딱 사역 시작해서 3년 하고 33살 끝나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 갔어요. 사명 끝나면 가야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랬어요. 저희 형님도 그랬어요. 형님도 젊은데 제가 볼 때도 사명 끝났구나 느꼈어요. 아, 3회 끝났구나. 야, 목사 이제는 다 하기 힘들겠다 싶은데 주무시다가 깨끗하게 갔어요. 뭐 지저분하게 외양원에 그런데 안 가고 딱 하루 딱 3회 끝나니까. 우리 동생도 갔어요. 사명 끝나니까 가더라고요. 나도 사명 끝나면 갈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 깨끗하게 갈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 오늘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맹이 길어서 내가 그렇게 병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은 살고 죽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귀하고 천하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생정명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 대사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각 기관 부서에, 각 현장에 하나님이 하실 거 내가 하실 거 대신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맡겨준 직분이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2020대 응답받을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내 모든 걸 치유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도구로 만들어서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모든 필요를 응답해 주시는 현장이다. 지난 2주간 선포된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 세상 사람들은 다 최고 가치를 나름대로 두고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돈 버는 것이다. 이렇게 출세하는 것이다. 자기 인생의 성공 가치가 다 있는데 우리 인생의 구원받은 자의 최고 인생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내 인생 절대 목표다. 이게 돼야 돼요. 특별히 주어진 이 직분,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공짜로 그냥 우리 인생을 그냥 구원해 주시고 그냥 데려가시지 이 땅에 살게 하면서 일시키냐? 일을 시키면 똑 상을 줘요. 부르신 부름에 상을 준다.
그럼 직분을 맡으면요, 상 받을 준비하면 돼요. 하나님 이 직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다.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서 잘못 태어나서 또 살아가면서 실수했던 거 여러 가지 내면의 상처, 외면의 상처, 여러 가지 아픔들, 모든 잘못된 모든 부분들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가 직분이다. 제가 그래, 제가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다 해봤어요. 모태신앙으로서 구역장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또 지역장도 하고 또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장로도 하고 부산에서 제일 큰 수용로 교회 장로도 하고 30대 때 말이에요. 30대 초반에 그것도. 교회에서 맡긴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두르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의신했는데 평생 간증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청년 때 말이요 이거 응답을 받은 그대로 막 그냥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아가지고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 교회에서 오라 저기에서 오라 가고 저 충현 부산 촌놈이 충현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동도교회 왕십리 교회 수원 제일교회부터 쫙 부산에 대구 제일교회 대구 뭐 대구에 무슨 동부 서부 교회 뭐든 부산 전국의 합동척 당시에 큰 교회들만 그렇게 그 1년에 100교 이상씩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이 직분을 통해 한 간증들을 막 1년에 100개 이상씩 사업하면서 사람이 시분도 받은 적 없어요. 다 돌려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직분이 말이요. 아니, 나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나 열등의식이 많고 버스도 못 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려서부터 막 그냥 공부도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직분 따라 헌신했으니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DNA를 바꿔버 DNA를 그냥 실패 DNA를 못난 DNA를 열등의식 DNA를 아무것도 못한 무능한 존재인 나 같은 DNA를 하나님이 직분 통해서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교사면 아이들에게 막 기도하고 아이들 섬기면서 부장하면 부장 교사들 막 섬기면서 그냥 헌신하고 그냥 회장하면서 막 그냥 섬기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다른데 한 게 아니고 그냥 내게 주은 직분 그거밖에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평생 인생 작품을 만들어 이거 아무나 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거 주셨기 때문에 정인으로 선 거예요. 여러분처럼 저는 그냥 뭐 세상도 모르고 그냥 막 그 신학교에 가지고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직장생활도 사업도 하고 다 해봤어요. 실패해서 쓴 거 아니에요. 사업 잘 될 때 간 거 신학 하나님 부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데없이 고생시킵니까? 실패하게 만듭니까? 병들게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악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모든 지금 현재 주어진 모든 것들, 모든 환경들, 어려운 것, 모든 고민들, 모든 걱정들, 모든 아픔들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직분에 큰, 물론 직장도 열심히 하는 사업도 열심히 하되 직분에 올인하시려니까요. 언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제 경우에 주일 끝날 때까지 끝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나머지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맡겨준 직분에. 이랬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신 특징이 뭐냐? 올인입니다. 올인. 믿음의 성장이 확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오늘 청지기 임명 명단 발표했으니까 우리 영계 모든 청지기 직분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상급 받는 증거 있길 바랍니다. 상급 주세요. 상급 주신다고.
직분 따라 언제나 상급 주세요. 특별히 이런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제목처럼 내 인생의 최고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내 인생의 최고 백그라운드, 내가 사는 내 삶의 최고 백그라운드. 그 알고 직분을 올려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에 하늘에 있는지라. 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느냐? 나는 천국 시민권자요. 내 배경은 하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배경, 이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이거 가지고 직분에 도전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열매가 달라지죠. 열매가 달라집니다. 응답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 서론적인 거, 그 뭐 서론적인 눈에 보이는 거, 그 자리, 그 무슨 물질, 그 관계 이런 데 상처 안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 가진 사람은요, 그래 서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 하지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뭐 업다운이 심합니까?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영적 본론을 붙잡고 참으로 중단 없는 믿음의 무한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청지기 직분 맡은 분들은요,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고의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 중에 막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배경이잖아요. 돈 많은 회장이 있으면 배경이잖아요. 그 배경 힘 준다니까. 아, 내 뒤에 우리 집안에 누가 있는데, 내가 우리 집 누구인데 이러면 힘 주잖아요. 여러분 배경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아니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힘들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줄 긴데. 아멘. 여러분 이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으니까 힘든 거요. 왜 그러냐?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소속이 달라요. 저 불신자들은 땅에 속해 지금 밖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는 전거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예배드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요.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고 하고 땅에 그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속한 자가 하늘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에 속한 신분 가지고 그래 살아야지. 이곳에 있으면서 땅의 사람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천국 배경 가지고 사는 여러분은요,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모든 현장 이런 의식 가지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2020년 청지기 직분은요, 멋있게 찔찔 짤면서 하지 말고 멋있게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원교회가 237 나라 살리는 237 나라 복음하는 이 일에 주요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참 재밌는 말 나왔죠. 눈여겨보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눈여겨서 잘 봐라.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비대목을 제장 주고 전당에는 가자. 그런 종교 아니에요.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 못해요. 바울은 해요. 나를 본받으라. 당당하게.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골도전서 4장 16절, 골도전서 11장 1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뭐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교만해 보여요. 상당히 교만해 보입니다. 근데 이 속에 담긴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로 4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최고 가치다. 여러분하고 좀 다르죠? 예수 믿는 게 최고다. 예수가 내 인생의 최고 가치다. 최고 목표다. 자,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 가지고 있던 배경이 있어. 바울의 배경 대단합니다. 박사학위를 말하면 대여섯 개 돼요. 막 율법 박사로 시작해서 법률학 박사로 해서 막 우린 뭐 요즘 말하면 무슨 뭐 최고의 이 스펙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집안이에요. 엄청 많이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브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에요. 뭐 요즘 말하면 하버드로 시작해서 세상적으로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이 도리어 해가 된다. 해가. 세상에 그렇게 만회하는 지식들이 그 많은 배경들이 도리어 방해가 돼. 방해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거 자꾸 교만이 올라오지. 자꾸 옛날 것이 나오려고 그러지. 너무 많이 가지고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데 해가 된다. 그러면 하는 말입니다. 싹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배설물 아시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배설물 가지고 바울이 버린 배설물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막 목숨을 겁니다. 배설물. 아, 성공하려고 막 돈 벌려고 뭐 자리 올려가려고 배설물 그거 배설물 그 서로 그거 가지고 막 목을 겁니다. 목을 생을 들여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배설물 똥 그거 버린 거 바울이 버린 거 주석은 그걸 생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속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면서 나는 전력 질주하고 있다. 자신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건 헌신하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 헌신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나를 본받아라 말 그 말이에요. 복음에 가난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자신의 삶을 그대로 좀 따라봐라. 우리가 이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뭐냐? 복음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교회 부흥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나의 선택과 행동이 정말로 복음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보내는 문자가 저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겠나 안 되겠나 우리 공동체에 우리 단체에 우리 부서에 정말로 은혜가 되겠나 안 되겠나 간단한 진단이지요. 구원받은 양심이라 하면 나 중심에서 벗어났어. 복음의 유익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그렇게 여러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청지기의 영적 자리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이 자세가 그래야 돼요.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한 말입니다.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강조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상반된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눈물을 흘린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심한 고통을 느끼며 소리내서 우는 모습 그 말이. 왜 소리내서 울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 이들을 향해서 언약적 한을 가지고 한 표현이에요. 바울은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만드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참길이 아니다 라고 반기를 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 십자가가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로 다 인간을 다 죄를 다 사했는데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아니다. 십자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율법적 행위자들.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유대 사상, 교회 들어와서도 유대 율법, 유대 이 신앙 가지고 자꾸 교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로마 이 타락한 문화 물들이 있는 세상 기준 가지고 또 교회 들어와서 세상 가치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자꾸 적용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여러분 갈등한 줄 아세요? 왜 신앙이 안 자란 줄 아세요? 자기 세상 지식 가지고 자기 자존심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성경과 상관없이 교회 영향 입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판단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막 사탄 심부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 자기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테틀레스 타이 다 인생 문제 끝났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요. 완전 끝난 사람이에요. 뭐까지 끝났어요? 뭐 여기 뭐 물질이고 뭐 명예고 건강이고 그거 다 서론이에요. 뭐까지 끝났냐고요? 죽음까지 끝났어요. 죽음까지.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고 또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도 역사가 피해의 역사잖아요. 주기철 손양 목사님 부터 시작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한 생명 바쳤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그랬냐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런 이 완전한 복음을 이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이거 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 믿으면 다 되나? 안 된다고. 사람이 바꾸는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 가라지를 뿌립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마침은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다 끝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복음이다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멸망이다. 본문에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이 뭐가 있었냐면요, 정결의 법이 있었죠. 자기 나름대로 그게 뭐냐, 음식을 가려 먹어. 음식을 가려 먹는데 몰두해서 음식 함부로 안 먹어. 그래서 부정적인 음식 먹으면 구원 못 받아. 음식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자체가 구원과 관계있다고 말하는 거. 먹는 음식 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교회에서 왜 싸우냐. 먹는 음식 가지고. 음식 가지고 그 먹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니 안 먹니 난리. 이 구원과 막 관계있어. 또 그들의 부끄러움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야. 할례. 할례를 안 받으면 예수 믿어도 안 돼. 구원받아. 모세가 율법이 그랬는데 이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삼았다고. 교회 안에서. 한마디로 이들은요, 영적 본질 다 놓치고 서론적인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들의 결국은 멸망이 멸망. 할례 안 받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받아 구원 받는다. 그럼 우리나라는 불신자들 다 할례 받아서 다 구원 받겠네. 할례가 뭐예요? 남자가 태어나서 남자의 성기 표피 자르는 것을 할례라 그래. 요즘 말하면 복용 수술이요. 그걸 아브라함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약속한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다 끝내세요. 그걸 지금 가지고 구약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이 교회 안에서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 말고 다른 거 가지고 계속 갈등해요. 이것저것 가지고 이것저것 사단이 뿌린 가라지 가지고 찌꺼기 가지고 서론 가지고 맞니 안 맞니 틀리니 어쩌니 저쩌니 온갖 문자 다 보내가지고 막 그릇으로 지잘난 척 지급 판단 옳은 척 설지면 헷갈리게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 심부름해요. 서론 가지고 은혜 다 쏟아버려. 그런 사람 은혜 받겠어요? 딴 생각하고 있지. 사단의 이 가라지 사단의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영역 어두워가지고 계속 심부름하는 건 지도 몰라. 영적 본질을 놓친 이들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망하는 게 한두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밖에 망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거는 뭐 영원한 멸망이고 교회 안에서. 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믿음 약한 사람들 막 흔들어 유혹해가지고 멸망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더욱더 애통하다고 애통하면서 경계하라 그랬어요. 교수 신문에 이번 교수 2019년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설문조사에서 뽑은 겁니다. 2019년도 대한민국 교수 신문에 나왔습니다. 공명지조라고 나왔죠. 공명지 사자성어. 공명지조라고 나왔는데 공명지조가 뭐냐?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이에요. 목숨을 공유하는 새라는 뜻인데 공명조. 공명조는 머리가 두 개인 새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새예요. 그 상상의 속에 있는 새인데 어느 날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 머리가 두 개니까 시기 질투를 했어요.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다른 한 마리에게 독이 있는 과일을 먹인 거요. 독이 있는 과일을 먹이니까 이 독 있는 과일을 먹고 이 새가 죽으니까 뭐요? 지도 따라 죽는 거죠. 그 몰랐던 거지. 옆에 계속 붙다가 귀찮으니까 아 이거 저기 없으면 좋겠다 가지고 그렇게 독을 먹였는데 그 먹는 순간 지도 죽은 거요. 같이 공멸이야 공멸. 무슨 말입니까? 한쪽이 사라지면 잘 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들이요, 이 사자성어가, 성어를요, 분열된 한국 지금 사회 현실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사회 현실. 이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 복음 공동체가 서로서로 윈윈하는 생각을 해도 윈윈윈. 우리는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하나가 됩니다. 내 주장. 지금 여야 보세요. 서로 주장하면 서로 주장하고. 이거 무슨 지구촌에 이런 나라가 돼 있어요. 서로 주장하면 남북이 갈라지니 지구상에 남북 갈라서 이렇게 같은 동족이 피튀기 싸우는 이런 민족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이 민족 큰일이에요. 그 정도 안에 그러면 이쪽이라 정신 차려야 되는데 피튀기를 싸웁니다. 피튀기를 싸워요. 죽기 살기로 그냥. 내 주장을 내려놓을 때 윈윈이 됩니다. 원리스가 돼요. 화평게 돼.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배경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면 새로운 삶을 그렇게 사람을 서로서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정직이 직분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참복음의 축복, 24시
누리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원리스의 자리로 나가실 죄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시민권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실 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해주겠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을 마무리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본질.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본질.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져야 할 종말족 신분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우리는 시민권, 로마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 벽에 있는 자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 하는 말이에요. 지금 천국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게 천국 시민권이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사는 모습 보세요. 로마서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들 보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챔피언들 보세요. 천국 배경 가진 사람들 사는 삶이 어땠어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세상에 나가 영향 입혔습니까? 사상을 속에 넣는다. 아, 관계없어. 하나님 섬기야지 우상 못 섬겨.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일곱 배나 뜨거운 불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을한다고 던져넣어서 던진 사람이 다 죽어서 죽었습니까? 죽어도 괜찮고. 왜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어떻게 로마 원형 경기장에 굶주린 사자가 달려오는데 당당하게 맞서서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생명인데. 이들의 특징은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특징이 천국 배경 가졌어요. 천국 배경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뭐가 겁이 납니까? 뭐가 그렇게 애착이 많아요? 뭘 그렇게 많이 가지고 싶어요? 가져보세요. 돈 많이 가지고 싶습니까? 돈 많이 가져보세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 삼성 가족도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자녀들 어떻게 되는가 아시잖아요. 권력의 권력을 다 가진 대통령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인기 좋은 연예인들 계속 자살을 아시잖아요. 뭐가 그리 부러워요 세상 거. 여러분이 누군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천국 배경 가진 자들이라고. 천국을 기업으로 가진 상속인들이라고요. 시시하게 살지 마세요. 뭐가 그리 세상 사람 부럽고 뭐가 자리가 그렇게.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 다 배설물이야 그거. 이런 자세로 직분 한번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세요. 멋있게. 빌빌하면서 그냥 눈치나 보면서 비굴하게 사지 마시고 당시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 빌보 사람들 중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족 이것이 자라를 아주 나 로마 시민권자 빌립보 지역은 이 식민지 로마 식민지인데 그 중에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로마 본토인보다 더 로마인답게 살려고 했어요. 그만큼 자랑스러워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은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무진장했어요. 워낙 혜택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로마 군대 입대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어느 한 기간 동안 있어서 살아나오면 시민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 도장사를 많이 가 세금을 많이 하면 로마 시민권 받을 수 두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왜 그러냐? 바울의 아버지가 부자라 장사 사업을 잘해가지고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가지고 바울은 태어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제가 볼 때 기가 막힌 하나님 섭리가 여기 있어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최고 가치가 그냥 최고 가치를 로마 시민권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면 에이 지는 로마 시민권 없어서 그렇지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자로서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천국 시민권자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것 하나님께서 다 이것까지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중심이 중요합니다. 복음 확산한 길을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길.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장차 시민권이 하늘에 가면 있을 것이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장차 너희들이 한 천국 시민권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천국 시민권 주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천국 시민권자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이 땅 사람 아니에요. 우리 나그네예요. 우리 외국인이에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집니까? 대화가 돼요? 안 되지? 돼요? 이 청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매갈이 하나도 없어? 청년들이 좀 기도를 하면 대비기도 하면 아멘 또 하고 좀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정글 보여야지. 정신보다 책임져. 저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다주가 다주가 뭐 청년들이 많은데 아멘 또 하고 아멘 꼭 한 대 맞아야 말이야. 설교 잊어버렸잖아. 장차 천국 시민권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야. 네.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이 땅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울리면 안 돼. 세상 불신자들하고 대화한다면 교회 친구보다 세상 친구가 더 좋아. 더 대화. 그거 못 받은 사람이에요. 대화 안 돼. 시시해서 대화 안 돼. 야, 나의 특허를 꽈자. 나의 특허를 옛날에 다 가봤어. 아이, 그거 뭐 옛날에는 재밌은 예수 믿고 나니 그거 싱거워, 그거. 옛날엔 도박 그거 노름 그거 고스톱 그거 참 재밌었네. 예수 믿고 나니까 싱거워. 그때는 그 밤새고 했는데 재미없어. 싱거워. 이 불신자 친구들 만나보면 할 말이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 맨날 술 퍼마시고 맨날 여자 이야기하고 맨날 노는 이야기는 그 옛날에 다 해봐. 재미없어 이제는. 아멘. 그래 돼야 돼요. 할 대화가 없어. 시시해가지고 수준 낮아가지고 내가 높았다가 아니라 너무 땅에 그 서론적인 거 그거 가지고 그 중리산한 거 뭐 어떤 놈이 어르고 저 놈이 어르고 이런 것도 저 그런 이야기 그런 시기 질투하고 맨날 흉보고 아유 그런 인간들하고 계속 만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아직 성령이 없는 사람이. 성령 있는 사람은요 그런 말 듣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막 속해 사는 이런 거 싫어해요. 성령이 싫어해. 순간적으로 사람이라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빠질 수 있지만 빠져나와.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빠져나오지. 계속 그래 안 해. 맞으면 아멘 하세요. 맞아요? 그렇지. 그게 천국 시민권자지. 땅에 속한 자 아니란 증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나님 영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증거라고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맞추고 믿음에 도전하라는 거지요. 제일 많이 저 미국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Keep going입니다. Keep going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하세요. Keep going.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Keep going. 영적으로 Keep going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저주저 하지 말고 빌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직분 내에서 Keep going 그냥 막. 심플해야 돼요. 사람이요 너무 생각이 복잡하면 절대 인도 못 받아요. 각 기관 각 부서 뭐 그렇게 뭐 이런저런 사람 모이면 뭐 문제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사람 모이면 다 문제 있어요. 이런저런 뭐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인정하고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욕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그 뭐 그럴 수 있어. 그런 거 가지고 그런 모든 부서 다 뛰어넘어. 아멘.
성가대 다 뛰어넘어. 아멘. 뭐 지저분한 그런 잡것들 그런데 그런데 서론 가지고 그런데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우리는요 천국 문화 문화가 달라. 문화가 지저분한 장치 3장 문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문화예요. 천국. 복음 문화예요. 복음 문화. 복음 문화 만들어 가야 돼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주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keep going. 이런 영계 전 성도들 이걸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비극은 바로 남의 결과와 나의 과정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랬어.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오느냐? 남이 이미 다 이룬 이 성과, 이미 다 이룬 그것을 매 순간 내가 비교를 해. 비교. 하, 저 인간은 저리 잘 됐는데 저렇게 잘 나는 뭐야? 하, 이거 막 먼저 불공평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시작된 비교는요, 이 비교의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여기서 뭐가 오느냐? 찌들어지는 열등의식, 열등의식이 빠지, 열등의식 우울증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이 두뇌, 두뇌부터 시작해 삶에 있어서 모든 성장 발걸음이 스톱! 비교. 여러분, 청지기 직보는요, 지위 어떤 고하가 아니에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무슨 교회에서 다 종들이 무슨 직분이 높고 낮고 어디에서요? 교회의 청지기 직분은 결코 수직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 공동체 위원장 이름은요, 누구보다도 헌신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많이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무슨 김은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딱 보게 하시고 잘라요. 직분 줬는데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원리스도 안 되고 부흥도 안 되면 그게 뭐요? 그건 잘라야 돼요. 성경적이거든요. 성경적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했어요. 다섯 달란트. 다섯 달러. 한 달란트 얼마냐? 우리나라 돈은 한 9천만 원인데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나눠줬어요. 야, 내가 갔다 오거든. 열심히 일해서 장사 잘해서 많은 결실 이루라. 갔다 왔더니 두 달란트 받은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주님께 주고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 드리면 한 달란트 땅이 묻더니 에이씨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줘 이씨 이래 가지고 일 안 하고 땅에 묻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손에 입힌 건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는데 주인이 뭐랍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이 무익한 종을 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거라. 거기서 슬피 울며 뭐요? 이를 갈미설이다. 직분을 맡아놓고, 아유, 뭐, 이 직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헌신작처럼 쓰레기처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떤 직분이든 직분의 가치를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들어간 겁니다. 주여 나는 모질했어요. 저는 부족해서 이 직분 감당 못합니다. 주님이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세요. 아시겠어요? 저는요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마다 최하 3일 금식했어요. 아무것도 안 묻고 일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능해서 나는 부족해서 이 직분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인생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래 똑똑하다고 뭘 많이 한다고 금방을 지깁니까? 뭘 다 지가 다 할 것 같이 설치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그런 짓 그런 거짓된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두르고 떨림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는 안 버려요. 하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금방 떠는 거. 아주 뭐 자기 아니면 아닌 것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뻥을 친단 말이에요. 하나는 그 속아요? 예언교가 속아요? 예언교 안 속습니다. 2020년 예언교 전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살리고 천국 시민권자의 이 프라이버시에 있어야 돼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 청년들 아멘.
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청구시 어디 가도 청구시 문건자예요. 회사 가도 집에서도 어디 가도 친구 만나도 밥 얻어먹지 마. 나는 천국 시민권자야. 야, 너희들 밥 얻으면 내가 사주지. 카드 깡 해가서라도. 저 그랬어요. 전도사 때 이 교육, 이 강서 있는 어른 목사님들을 장로님들 다 노예하는데 한 60명 갔어요. 공항동 공항교회 다 노예한데 제가 개척한 지 1년 돼가 피내미 전도사인데 제가 다 대접하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다 60~70명이 이 식사 대접 다 내가 얼마나 감격하나. 내가 주의 종들 대접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전도사한테 나 얻어먹는 거 지금도 싫어합니다. 내가 대접하는 게 더 좋아. 여러분 얻어먹는 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지요 하는데 영적 자존심 가지지 말합니다. 아무리 거지가 그래가 6개월을 갚았다니까 그 카드값을. 밥 한 번, 기분 한 번 냈다가 완전히 6개월 동안. 영적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직분에 올인하면서 땅의 가치 기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가치 기준, 천국 가치 기준. 그것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국 문화가 확산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임하는 그런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자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시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면서 그것이 정인된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가치고 최고 목표요 최고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리스도 온디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며 오늘도 성령 충만한 영계 전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